문재인 스탑 국민이 심판합니다는 2019년 4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 연설을 듣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주로 세종문화회관과 미국 대사관 사이에서 개최됩니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외국인들도 5월 25일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던 로렌스 팩 박사님은 그동안 LA에서 이 집회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다 직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멀리 알래스카와 일본에서 도착하여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인상적인 집회 도구를 준비해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5월 25일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의 연설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잘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무능의 경우 심판합시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이거 안 만난다는 거예요. 대북 정책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비핵화 때문에 체제를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의 연설 사이에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등장하면 무대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기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정부를 망가뜨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세월의 정부를 망가뜨린다. 누굽니까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설이 끝나면 청와대 앞까지 가두 행진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정리 집회는 오후 9시경 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좌파로 가는 길 여러분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파가 잡든 좌파가 잡든 경제에 별 다른 거 있어?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다. 좌파 경제 정책으로 우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소득은 줄어들고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 세금은 더 걷고 있습니다. 효자동 사무소 앞 정기 집회를 마친 행렬은 경복궁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집회의 참석 소감을 로렌스 팩 박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It was really a fantastic event to see this large conservative gathering. I'm from Los Angeles and there we only have a relatively smaller amount of conservatives at our rallie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even though we have the same spirit of patriotism. Yours obviously is much larger and it was great to see all of the people coming out with their taegukgis and songjukgis and it was really a moving experience. Okay,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